이거 그냥 혼자 입꼬지에서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입꼬지들 입꼬지 한 것도 입꼬질 있고 것 뭐, 같아요. 어, 다 그렇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님은 입꼬지가 없어요. 근데 대결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천 어디라고요? 우리 매니아님 아니시지만 자자 얘기해 주세요. 모가면 신갈리. 모가면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신갈리. 자 우리 매니아님 그 이 전편에 우리 매니아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매니아님 하우스에 바로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딴 세상일세. 어, 느낌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헉, 이거 뭐예요? 이거부터 좀 보고 싶다. 헉, 세상에. 꽃을 이렇게, 야, 백봉구 꽃 좀 보세요. 엄청 예쁘고. 어머, 얘 너무 예쁘다. 얘 근데 꽃 느낌이, 헉, 봉숭아 같았고. 어, 이쁘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상에. 기본적으로 식물을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식물을 자 빨래판 들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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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느낌이요 너무 좋다. 내 식물원 같아요. 와 이쪽으로 오셔요 매니아님. 저 뭐 좀 이렇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얘기할 게 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우리 매니아님 달기 키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 어떻게 여기 정원 너무 10년 됐나 봐. 쬐끄만 거부터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아니 나 얼굴 나만 안 나와요. 목소리만 나오실 거예요. 10년? 네 그죠. 다육이를 키우신 지 10년? 혹시 다른 식물들 키우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 아, 평생? 평생이지 뭐 평생이지 뭐. 야생화도 잘 키우실 것 같고 분재도 있고 혹시 뭐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도 키우고 다 하셨어? 난도 키우셨어요? 네. 야, 근데 근데 다육이가 제일 많나요? 하다 지금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다육이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 다육이하고 다른 식물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다육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키우기 시작한 식물은 어떤 거예요? 뭐라 그러지? 저기 있는 애. 제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난다. 염자? 응, 염자. 염자부터? 우리, 염자를 우리 조카가 하나 갖다 줬어. 근데 그 전에는 다육이를 몰랐고, 몰랐지. 아, 네네. 그게 그래서, 10년 전? 10년 전. 근데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하다 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지. 아, 똑같은 게 많잖아 입꼬지에서. 입꼬지. 그러면은 뭐 천천히 둘러볼 거지만 우리 매니아님은 마지막 쇼핑은 언제였어요? 다육이 쇼핑은? 어, 얼마 전에. 네. 그래도 사시는구나. 어딨어요? 얼마 전에. 어디 갔지? 어, 얼마 전에 어디 갔어? 예예예. 예. 흑사. 흑사? 아이고 세상에. 야, 하우스가 제가 봤을 때는. 30평은 될 것 같은데 30평에서 마지막 쇼핑한 아가가 흑사금이야. 예. 이거 얼마에 들이셨어요? 5,000원이죠. 어, 그렇지 그렇지. 흑사금 이 아가가 근데 이 많은 다육들 중에서 이 흑사금이 우리 매니아님 사고 싶으셨어요? 이게 예뻐서? 아, 얘는 없어서 네. 내가 여기 해서 여기 한번 따놨어. 허, 입꼬지도 했어. 내가 봤을 때는 몇 년 있잖아. 그럼 이게 빵 터져 있을 것 같아. 그거 뜯어놨어요. 그러니까 입꼬지 이 지금 이게 에오니움 애기들이 이 그 꼬집기를 하면 자구를 진짜 많이 달아주고 이 에오니움 꼬집기는 장점이 뭐냐면 적심 자국이 안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너무 이쁘다. 오겸 얘는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정도. 3년? 오겨는 향기가 진짜 좋아요. 난향이 나거든요. 근데 꽃이 보통 다른 애들이 지고 나면 지저분한데 얘는 꽃이 졌는데도 이쁘네. 자, 또 마디가 있어서 이쁘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매니아님께서 각별히 애정하는 다육이가 혹시 있으세요? 용월이죠. 쟤는 흔해도. 흔해도.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신경 안 쓰니까? 잘 자라지. 와. 얘네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잖아. 대단하다. 그러면 요게 혹시 맨 처음에 들어온 아가예요? 아니, 그냥 그 염자가 제일 먼저. 염자. 왔고. 그러면 저 염자가 그 염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는 죽었어. 걔는 죽었고, 그러면 얼어서. 여기에서 제일 오래된 다육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래된 거요? 네. 얘는 진짜 내가 키워도 한 뭐 7, 8년은 키운 것 같아. 뭐 이런 애들. 7, 8년 된 거는 많죠. 많아? 끝에 이쪽으로 가볼까? 이야. 얘도 그렇고. 어떤 애? 어떤 애? 얘요? 얘네들 다 그렇게 됐죠. 이거 청성미인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얘 한 몸이에요? 얘 한 몸이야. 와, 대단하다. 올라오는 거야. 대단하다.
여기는 친맹이죠? 네, 친맹. 친맹. 얘도 오래됐고. 얘도 오래됐고. 와, 진짜 이 오래된. 국민다육이 다 오래된 거지. 국민다육이는 다 오래됐고. 얘도 용월. 여기도 용월. 분홍 용월. 블루의 불, 얘도 오래됐어요? 계속 오래됐죠, 그래도? 4, 5년 됐지? 4, 5년. 우리 매니아님은 혹시 따로 직업이 있으신 거예요? 장사꾼. 장사꾼? 뭐 파시는데요? 이쪽에, 우리 집. 철물점. 아, 철물점! 그래, 아까 먼저 매니아님 인터뷰 하실 때 철물점 하셔서 하우스저거 지어주셨다고 하셨어. 아니, 근데 그게 아무리 친해도 쉽지 않은데, 어쩌려고 놈의 집 하우스를 지어주셨대요. 우리 아저씨가 해준 거지. 하고 싶어 하니까 해준 네. 거지. 하고 싶어 하니까. 어머, 세상에. 2층 저기 하나 올려줄까? 이러는 걸 내가 못 해주게 했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요 레티지아 너무 이쁘다. 이건 얼마나 됐어요? 아, 그것도 쬐끄만 포터에서 이만큼 네. 됐으니까 한 6년 됐나봐. 6년? 응. 세상에나. 모양이 없이 키워서 그렇지. 모양이 없어서? 아, 그럼 매년 혹시 모양도 갖춰가면서 키우기도 하세요? 수영을 뭐 이렇게 교정한다던가 어, 이렇게? 이렇게 고정하고, 네. 이렇게 저기 속, 저런 거는 내가 잘라, 속에 잘라주고 이랬지. 아, 속 가지기도 하고. 근데 얘네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좀 가지치기 좀 하고. 이런 애들도 가지치기를 하고, 통통하니 겁나 이뻐요, 지금. 까라솔이 이렇게 까라솔을 또 이렇게 그만 그냥 가만가만 내버려두고 지멋대로 크라고 하면 새끼만 겁나 달아서 얼굴이 작고 공기뿔이 엄청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 세상에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거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은 다육들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요. 더 풍성한 이야기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